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이번 주엔요,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날씨가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맞아요. 화요일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올라서 반팔 입고 아이스커피 먹고 그랬거든요. 왜 다음 날에는 날씨 기온이 쭉 떨어져서 한라산에 대설주의보까지 내렸어요. 올겨울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그 SNS에서 보기를 진짜 그 유채꽃이 펴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분을 봤거든요, 오늘. 근데 참 계절을 잊은 봄꽃이 참 기쁘기도 하면서 참 썩 반갑지도 않은 마음이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역주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까지 역주행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때에 맞지 않게 찾아오면은 우리 몸에는 사실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기잖아요. 감기도 사실 잘 걸리게 되고 우리 몸이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서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까지는 겨울은 좀 겨울 다워야 되니까 좀 겨울 날씨다운 겨울 날씨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1월 10일 순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요, 겨울철, 이 제철을 맞은 채소를 만나고 왔습니다. 먹방 좌 선생님, 오늘 부럽지 않게 든든하게 저도 먹고 왔는데요. 겨울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것,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야! 왜 이제 봤어? 왜 이래? 이게 로봇인가요? 버튼 띡! 자기야! 로봇입니다. 아, 제주 무! 제주 무. 제주는 지금 겨울 무 수확 중이야, 자기야. 겨울 찬바람에 마지막 한 입까지 아삭아삭 제주 겨울 무 만나러 가볼까요? 자기야가 너무 어색한 것 같아. 더웠다, 추웠다,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 속에 무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주 무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예. 보는데 다들 너무 바빠 보이세요. 예, 예. 바쁘셨죠? 예, 예. 요즘 계속 무하느라고 바빴어요. 예, 지금이 무할 때라가지고. 예. 무에 딱 그 시즌이구나. 예, 지금 할 시기. 또 제주하면 또 무가 또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이거 일손 도우러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저때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 한번 해봐. 요거 뿌리는 거 자꾸 하시는데, 뿌리 자르고. 요거 자르면 되죠. 여기. 쉬워 보이는데요? 여기 자르고. 여기? 아이고, 안 데크라. 아이고, 안 데크라. 아이고, 안 데크라. 살짝 안 데크라, 아이고. 이거 다 없이? 다 해야 돼? 오늘 다 해인가? 오늘 다 해인가? 삼촌들 호꿈 시계 다 해인가이? 저 다 하라고요? 또 해봐.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 작업이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계속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는 일이어서 힘들지 않아.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아니 그 막 비만 안 오면 뿌리지 말란 소리입니다. 비만 안 오면 나온다고요? 비만 안 오면 이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뽑고 자르고 자르고 뽑고 자르고 자르고 무한 반복하는데요. 우리 삼촌들 대단하시더라고요. 팔, 다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 끝나요? 이 생각이 언제까지 다 했는데요. 이거 언제 망할 거라. 이거 우리 아니, 저거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요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가 좀 실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잘 된 건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주도 무가 안 돼가지고 비가 여러 번 와보니까 몸딱 쓸어버려. 3, 4월로 미루어져 버려. 작아가지고 재파하고 하다 보니까 작아가지고 무가 지금 없어. 전반적으로 다 이 정도. 이 정도 한 무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만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만한 게 진짜 최상급이네. 최상급. 어머니 근데 저도 이거 무를 좀 제 자리에서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응, 먹어. 이야, 진짜. 발등에도. 싱싱한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 소리 들어보세요. 열무가 돼버렸네. 진짜 맛있겠는데, 저거. 저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열무가 돼버렸어. 뭐라고 한 줄 알았어. 먹어봐, 맞춰.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배보다 맛, 아삭아삭 소리 나고 맛주추. 정말 무파. 돈가스. 그 파인애플 잘라서 주실 때. 맞아요. 밑에 손잡이도 자연스럽게 있고. 진짜. 물이 상큼인데? 물 바로 확 들어가는데? 누가 먹으면 우리 어릴 땐 저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시원해요. 그러네요.
천연 소화제. 시원하게 빨리 나가는데? 아, 정말. 이거 먹을 때 시원하게 화장실도. 일 바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오늘 이 물을 먹고 힘이 나가지고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물 먹고 열창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뭐만 열심히 뽑으시더라고요. 참 좋은 거래요. 어머니 가시는구나. 제가 더 열심히 노래 실력 갖고 오겠습니다. 어머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국역 노래자랑 왕중왕까지 가셨는데. 아, 오늘 다 떠나셨어요. 무가 왜 유명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좀 겨울에는 얼었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무도 얼렸다가 풀렸다가 하다 보면은 차가웠다가 막 뜨거웠다 다시 차가웠다 뜨거웠다 아침에 얼었다가 이렇게 해가 나면은 다시 녹았다. 풀렸다가 밤에 얼었다가 하다 보니까 육도 단단해지고 매운 맛이 단맛으로 이렇게 변한 뭐 그렇게 된다고 해. 자, 이렇게 수확화분은요 바로 가공 공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이렇게 세척에 들어갑니다. 고압으로 깨끗이 세척하시더라고요. 어떤지 마트에서 살 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져서 나와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별 해가지고 포장, 포장 작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장 작업이구나. 네. 크기대로 상, 크기대로 하, 예, 세 가지 선별을 해요. 크기대로 상중화를 해서 이제 넣는구나. 예. 아, 그러면 한번 저도 넣어보고 싶은데 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둥가 한번 넣어보세요. 요런. 야, 빈 부분이 밑에 아. 그러니까 흰 부분을 밑으로 흰 부분을 밑으로 해서 이건 해볼만하다 싶었는데요. 막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도 무겁고 비닐 속에 바로 넣는 게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다치지 않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빠르게 넣어줘야 돼요. 아 근데 어머니 저 때문에 아이고 밀렸어. 어떻게 엄청 많아. 상당히 밀렸네요 무가. 여기서 비닐을 빨리 해.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빨리 해볼게요. 아유 진짜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 정말 깨끗해. 도와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거 제가 물을 뽑는 거는 재밌었는데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니요. 예. 저 비닐 한 팩을 포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빠르게 다 넣어줘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구도 가고, 성도 가고. 전국으로 가고 다 가요. 전국으로도 가고 예. 와 전국으로 가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의 빅히트 상품입니다. 시장에 보내고 네. 밑에 나오는 화품을 가지고 말랭이를 만드는데 제주 월동 문어 네. 무 자체가 달기 때문에 말랭이가 엄청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말랭이 식감이 그냥 드시면 돼요. 식감이 너무 좋아.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맛이 아니에요. 네. 너무 달아요. 이 수분을 쫙 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분은 빠지고 그 단맛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구마 말랭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고구마 말랭이 만나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경상도 분들이야. 제가 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간식 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데 저분을 만나서 제가 저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네. 같이 사투리로 선생님. 제가 제주의 밭에서 물을 주세요. 이 귀한 물을 제가 뽑아가지고 씻어서 왔어요. 드디어 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깨끗이 세척을 해오셨네요. 뭐 갈린 뭐 거? 편집당한 것 같습니다. 무로 할 수 있는 좀 최고의 요리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겨울철 무로 할 수 있는 요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네. 무하고 옥돔하고 같이 한 옥돔 묵국하고 옥돔 묵국이요. 그다음에 무생채. 좋죠. 최고 해장국. 무나물 처음 먹어봤어요. 있고 무생채 정말요? 생채하고요. 근데 옥돔 묵국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예 먹기도 뭐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사실 옥돔은 제주에서 많이 나는 생선이기도 하고요. 귀한 생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주의 무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요 무하고 옥돔하고 같이 해서 시원한 옥돔 묵국을 끓여볼 거예요. 첫 번째 요리 옥돔 묵국. 빛깔 고운 옥돔이랑 무 양념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옥돔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무도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쌀뜨물이 끓으면 물을 먼저 넣고 손질한 옥돔을 넣어줍니다. 불순물이나 잡내 제거를 위해서 거품은 걷어주시고요. 대파와 소금 등의 양념을 넣고 마무리.
뚝딱 옥돔북국 완성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무생채는 정말 많이 먹기도 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아, 좀 이렇게 좀 상큼하면서 좀 시큼하면서 새콤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무생채를 먹고 싶은데 네.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소금하고 식초하고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절여 놓으신 다음에 무치시면 훨씬 더 새콤달콤하게 아삭아삭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무는 채를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고춧가루를 비롯해 각종 양념도 준비해 주세요. 미리 채 썬 무에 식초와 소금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 주시는데요. 참 쉽죠잉? 이렇게 추운 겨울 건강 챙기는 겨울무밥상 완성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쿡빵이네요. 와, 지금 쿡빵. 옥돔살도 정말 연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배지근한 이 육수를 해가지고 오, 좌 선생님, 야.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쌀뜨물과 그 옥돔을 넣어서 그리고 이 물의 달큰함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든든한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아. 느낌? 오. 새콤달콤한 게 그리고 저희가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무 자체로 오는 그 단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옥돔 한 그릇 먹고 또 이렇게 딱 무생채 한 입 먹고 너무 별미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겨울로 겨울무로 겨울철 맛과 건강 확 사로잡으세요. 제주무로 건강하고 맛있는 겨울 보내세요. 네, 아, 이 겨울무가 진짜 달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또 제주 겨울무 진짜 최고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또 제가 연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애교가 없더라고요. 애교가 무예요, 무 그냥. 그래서 애교가 무야? 제가 오늘 사랑하는 제주분들에게, 이 시청자분들에게 사랑하는 애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좀 어필을 할게요, 무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기야, 무가, 제주 겨울무가 겨울 인삼일. 겨울 인삼이라고 하잖아. 올해도 우리 제주 겨울무 먹고 힘내자. 사랑해. 물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정말 이 제주 겨울무가요. 정말 단단하고 조직이 단단해서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영양도 정말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화도 너무 잘 되기도 하고요. 그날 정말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고 무로 만든 요리를 잔뜩 먹고. 네.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 무의 작황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 수입산 무가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 많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제주 도민 모두, 전국민 모두 제주 무 많이 먹읍시다. 네. 자, 그래, 오늘 이은정 리포터도 일하고 노래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오늘 바빴네요. 예, 네, 수고 많았어요. 네. 다음부터 애교는 하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자, 않는 걸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먹방, 우리 진짜 먹방 봐야죠. 먹방 네. 좌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요즘같이 쌀쌀한 이 겨울 정말 국물이 많이 땡길 때 국물 요리를 맛보고 왔는데요. 정말 이 팔에 도달하는 이 닭살까지도 싹 안아줄 그런 국물. 이 제주시 연동, 우리 MBC 방송국이 있는 이 연동 근처의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국물 맛집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이 알고 싶다의 먹방 좌선생입니다. 탕, 전골, 찌개에는 무언가 독특한 게 들어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국물의 세계. 아, 오늘 정말 컨셉이 정말 어울리시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정말 잘하세요, 진짜. 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모두가 한 번쯤은 맛봤을 국물 요리. 연기자예요, 연기자. 숨겨진 와. 비밀을 파헤친다. 동태찌개 하나로 국민들의 입맛을 평정한 이곳. 오, 동태. 아. 연동의 국물 특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캬, 이 벌건 국물, 시뻘건 국물. 오늘 좀 제 의상과 좀 매치가 되나요? 아니, 벌건 국물은 도대체 뭘 생각했을 텐데요. 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아세이 동, 유세이 태, 동, 태, 동, 태. 이 안에 지금 빛깔 보이십니까? 야, 반들반들하면서 이 뽀얀 속살.
굉장히 부드러워. 오. 아 제가 진짜 부드러워 보여요.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 아 보통 우리가 드는 이 수저는 너무 작아. 맞아요.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저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요. 음식에 따라 장비빨. 장비빨? 초대형 수저로. 아 개인 건가요 이게?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피를 보는 불상사 간단하니 좁게 넘어가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뜨겁고 매콤한 걸 먹는데 시원하다. 벌써 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혀. 보통 이런 동태찌개를 딱 먹고 나서 밖에 착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이 싹 불어와. 뭔가 사우나에서 금방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아, 너무 개운한.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땀을 쭉 빼면서. 이게 해장이지. 부러운 속살 맛봤으니 이젠 흥그한 해장탕 맛봐야죠. 전용 숟가락은 필수.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딱 씹을 때마다 싹 퍼지면서 그 알갱이들이 알을 싸고 있는 그 알집 있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그 알집. 그 알집이 그 일품이야. 이 식감이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하고. 와, 알 정말 좋아요. 알. 3종 세트. 진짜 맛있겠다. 알. 이거 진짜 고소하잖아요, 저게. 본이 육즙이 터져. 아유, 죄송해요. 저걸 먹기 위해서 전용 숟가락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아유, 좋다. 입 끝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술을 조금. 맛에 넣은 게 선생의 자술랭.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우후, 이리 먹고 똥티 먹고. 놀아봅시다.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이렇게 또 최고예요. 여러 가지가 섞였네요. 컨셉이. 이 집은 좌슐랭 별 다섯 개 맛집입니다. 국물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동에 있는 이 우동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동 맛집의 우동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와, 오, 새우? 새우. 야, 새우. 야. 많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제가 새우 정말 좋아하는데 저. 딱하니 올라가 있는 왕새우 우동입니다. 아. 그리고 이 새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은 이 면. 이 면 보이세요? 족타 아십니까? 족타. 발로 다 밟고 그래서 나중에 직접 다 썰어서 안 끊고 드세요. 끊어지지 않아. 응? 뱃속에 제가 분명 넣었는데 위에서 다시 튕겨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탄력. 와. 삼켰는데 띠용 하고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누나, 저번 주에도 우리 큰 누나를 만났는데 이번 여기서 둘째 누나를 만나버렸네. 누나! 누나야! 무사! 이런 머리 사 용기를 찾아. 아이고. 둘째 누님. 아이고 꽃달맞지? 아이고. 누님이 좋다. 제가 이 우동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오늘 이곽에 왔는데 이 우동이 정말 이렇게 맛이 만나는 그 비밀 조금만 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성과 사랑이죠. 아, 네. 정성과 사랑. 정성과 사랑. 네. 근데 정성으로 따지면 물까지도 숙성해 보여. 어? 아, 네. 이걸 끓이는 물, 네. 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물부터 저희 면에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숙성해가지고 쓰고. 네. 정성이. 근데 일단 사랑이 큼 들어가 있는. 많이 마! 아니, 네.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럼 이 우동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영술점 쓰게. 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이곳에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하나 있다. 권한이 오늘 국물 특집을 해가지고 요거만 드시기에는 조금 좀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정말 맛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메뉴거든. 아삭한 튀김과 탱글한 족타면이 우리 만든 간장에 푹 담가집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목구멍으로 이렇게 식도로 확 내려가는 이 느낌 너무 훌륭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거침이 하나도 없어. 거칠거리지가 않아. 표면이 너무 아름다워. 우엉튀김은 아이고 딱 적절해. 혈액순환 막. 혈액순환. 우리는 혈액순환 잘 돼야 돼. 아유, 여기 정 붙이는 곳이에요? 역시 아니, 약이네. 우리 더 이상 살찌면 듣지 못하. 듣지 못하.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그런데 갑자기 눈에 습기가 차네요. 어떻게 해볼까? 나중에 춤도 축하. 혹시 그 춤? 내가 추는 춤 알아요? 완전 좋아해.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저만의 그 시그니처 그 춤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너무 좋아. 오늘 마지막으로 춤 한번 추시죠. 이 맛을 표현하는 춤으로. 자! 아, 기대됩니다. 아. 텐션이 장난 아니세요, 정말. 진짜. 이곳에 저 만지면 정말 가고 싶네요. 사랑과 아, 정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아. 이 소리에 침 안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와, 극장인가요? 국물이 알고 싶다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 와. 어, 그 뭔가 그 피아노 연주곡, 그 빠른 피아노 연주곡이 생각나잖아요. 이 냄비 안에서 반갑네요. 모든 재료가 내가 더 맛있을 거야. 내가 먹방자 선생이 입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그 소리. 날 사랑해달라고 하는 재료마다 그런 소리. 너무 행복한 소리. 너무 맛있는 소리. 어, 누구세요? 아, 음악적 표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크게.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죠. 아주 전용숙 가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냥 국물 한 수저 딱 떴는데 밥 말고 싶다. 이건 밥 말아야 정말 맛있다. 저거 진짜 그 맛있을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밥 말아 먹고 싶다. 한 사골 우려낸 국물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한 사골. 야. 뜨거운. 크게 쌀거. 숟가락이 정말 커요. 아유. 이렇게 먹고 싶지만 많은데 양보하겠다는 거. 그냥 먹지 마세요. 국물에 양보하세요.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에 오동통한 소곱창까지 냠냠. 아, 이번 주도 역시 입천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치어스. 저 숟가락 어디 팔아요? 숟가락.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우리 곱창 전골 너무 맛있어. 곱창 전골에 빠진 날 먹방 자선생은 한잔하러 갑니다. 안녕. 추운 겨울 간절히 생각나는 국물 요리 연동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주의 모든 맛을 다 정복할 때까지 맛있는 먹방길 함께 걸어요. 야, 오늘 국물 요리 봤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없으면, 국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은 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국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저 동태찌개 보셨죠? 정말 밥 한 공기 순삭 없어져 버리는데요. 정말 저 동태찌개를 먹기 위해서 오늘 술 한 잔 먹고 싶네요. 아, 진짜? 회장. 그 또 저도 보면서 그 깔끔한 국물 하면은 우동이잖아요. 근데 그 둘째 누님을 뵀는데 그 둘째 누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진짜 족타면 정말 이것도 너무 훌륭한 정성이 들어가신 건데 또 거기다 물을 숙성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 육수도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우린 그런 국물인데요. 이 가게는 정말 이 셰프님, 사장님이시죠. 남자 사장님이 경력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 샐러드 반찬부터 모든 음식을 다 일일이 정말 몸에 좋은 재료만 숙성을 다 해서 그렇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점입니다. 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저기 소곱창 국물 정말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소를 정말 좋아해요. 소를 정말 좋아하게 하고. 아, 근데 사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저녁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좌 선생님 그 공연 방송을 보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연동이니까 끝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항상 느끼지만 입맛이 없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스튜디오에서 제 방송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 써서 너무 행복한데요. 정말 이런 그 맛있는 국물은 탄수화물, 밥, 라면. 최고의 궁합이죠. 맞아. 밥의 민족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이 국물 요리. 아, 오늘 너무나 군침 돌게 잘 봤습니다. 오늘도 네. 먹방 차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사랑의 온도탑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괜찮나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 오늘 사랑의 온도탑 현장에 나가 있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을지 궁금하네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올해가 좀 평년보다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웃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도청 안쪽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빨간 막대기가 한 79%, 거의 80%에 지금 도달을 해 있네요. 아직 20%가 조금 남았는데 100도까지 가려면 이게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딘 속도라고 하거든요.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어떤지 자세한 상황은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의 온도탑을 확인했더니 한 8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게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딘 속도라면서요. 어떤가요? 네. 올해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 온도탑은 79.8도를 기록해서 38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감귤 산업 및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이 건설업체에도 좀 어려움이 많고 해서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실적이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그 기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적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사실 지난 가을 태풍 이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항상 제주가 전국적으로 1등을 했었고 늘 100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주 지역에는 우리 제주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여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오늘도 이런 그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캠페인에 앞으로 21일 남았습니다. 나의 나눔이 우리 그 이웃에게 큰 힘이 희망이 된다는 그런 그 각오로 열심히 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100도 달성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고 오늘 또 희망적인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회장님의 전망처럼 100도 이번에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딘 속도지만 끝까지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느리기는 해도 많은 개인분들, 단체, 기업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모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직접 모금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기부를 하러 오신 건가요? 네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오셨는지? 네. 저희는 제주 소방서 직할 여성 우영 소방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기부금을 직접 납부하시려고 오셨는데 특별히 기부금이 어디에 이렇게 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전체 우리 공동 모금회에다가 좋은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같이 모이게 된 건지 어떤 계기로 이런 모금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아, 연말 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우리 김장 나눔 봉사를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또 그 의견이 모아지면서 또 우리 소방 가족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모여져서 또 우리 소방 가족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다 같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 이익김이 나서 좋은 곳에 쓰기로 또 우리 회원들이 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잘 전달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안녕.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금액이어도 하나하나 모여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따뜻한 손길을 모금함에 살포시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청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장희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손길이 모여서 꼭 올해도 100도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즘에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뉴트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것을 뜻하는 뉴, 그리고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새로운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과거의 것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주에도요, 이런 뉴트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뉴트로 스튜디오라든지 좀 이색적인 공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들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래된 것들이 주는 따스한 위로,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감각. 2020년에도 뉴트로의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억을 새기고 새해의 다짐이 필요한 새해. 당신을 위한 뉴트로 공간을 소개합니다. 웨딩카입니다. 웨딩카 왔어요. 어? 웨딩카요? 웨딩카? 훌륭해요. 그... 어쩜 이렇게 촌스럽지? 좋았어. 촌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는 배경부터 복고기의 신비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오래된 물건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궁금증이 먼저 느껴지는 이곳은 뉴트로 감성의 스튜디오랍니다. 소품들은 고무쌍이랑 그리고 여기저기 주변에서 오래된 이제 여기 삼촌들이 소장하고 계신 오래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둘씩 본가 왔다 그러죠. 제주 사투리로 본가 왔습니다. 이건 다 제주도에서 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강 맞고. 다 제주 소품이고요. 제주도에서 오래된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 오래된 옷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와 배경은 따스한 옛날 느낌. 여기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제주만의 뉴트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저 육지에서 있을 때 그 반듯한 스튜디오를 하다가 제주만의 제주스러운 이제 공간을 찾다 보니 길밭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뭐 응답하라 1988이나 뭐 예전 것들을 이제 드라마에서도 저기 이슈화가 되고, 하지만 이제 예전 생각들이 자꾸 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뉴트로는 뭐 영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은 늘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굿. 꺾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순수한 뽀뽀야. 멸치하면 대가리 해주세요. 자, 멸치! 한 번 더. 멸치! 결혼 5주년으로 그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찍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부모님들 세대도 좀 공감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10년 뒤 이 사진을 다시 봐도 더 기억에도 새록새록할 것 같고, 그때도 역시나 좀 레트로가 이런 거였나 생각이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으로 완벽 변신했는데 두 분 잘 어울리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평상시 입지 못한 옷들. 예전 저 농양 모자. 농양 모자. 털실.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있는데. 코리아노. 저거 되게 따뜻하잖아요. 코리아노 쓰고 정말.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자, 자. 그래요. 언제 이런 차림을 해볼 수 있겠어요. 아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느낌을 연출해보는 이 순간은 2020년을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아까는 솔직히 좀 많이 경직됐었거든요. 사실 옷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네요. 저는 예복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는 좀 너무 경직돼 있고 또 너무 항상 하던 거다 보니까 좀 표정도 그렇고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재밌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때로 삶에 큰 힘이 되는 사진 한 장. 65년 만에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노 부부에게도, 앞날을 다짐하는 젊은 부부에게도, 심지어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가마저 치유가 되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에서 따스한 온기를 충전해보세요. 옛날 배움터의 이름을 그대로 내걸고 추억을 되살리는 감성이 가득한 이곳. 내부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재탄생했는데요. 향긋한 커피 내음이 곳곳에서 은은하게 퍼집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했던 복도까지, 학교 곳곳에 뉴트로 감성이 녹아있네요. 이곳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폐교가 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 공간을 다시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기찬 공간으로 좀 꾸미고 싶었습니다. 옛것에 새로움을 가미한 예쁜 포토존도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벌어질 법한 이런 폐교들을 예쁘게 카페로 꾸며놔서 이제 와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커피 맛도 좋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직장 동료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네, 그렇게 추억 담아갑니다. 곳곳에 포토존이나 페인트칠 예쁘게 해놔서 요즘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놀기도 좋은 것 같고, 소품이랑 뭐 옛날처럼 문방구처럼 그런 것도 해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상장이며 통지표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 여기에 갖가지 옛날 아이들의 간식이며 놀잇감들이 시선을 모으는데요. 옛날 이 학교를 다녔던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제주만의 두 번째 뉴트로 공간입니다. 네, 제가 본교 1회 졸업생입니다. 폐교된 지도 꽤 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요거를 다시는 이제 우리가 학교로 탄생하기보다도 청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우리 그 마을 발전으로, 그리고 또 우리 그 여기 늙으신 그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의 나뭇바닥과 이렇게 나무 창틀 같은 예전의 기억들도 떠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그 학교 나뭇바닥을 하얀 왁스로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걸레로 싹싹싹 닦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런 오래된 학교 특유의 향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중심에 자리한 옛 은행 건물. 입구만 보면 아직도 그냥 은행인 것 같죠? 번호표 기계도 은행 창구도 그대로지만 이제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변신한 이곳이 오늘의 세 번째 뉴트로 공간입니다. 지점 장식이며 금고까지 은행의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는 센스 만점 카페인데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겐 더 흥미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새로 지어진 번듯한 공간보다는 그 기존 건물에 있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이 좀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 되어서 나오는 곳이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곳에 카페가 있는지 몰랐는데 좀 되게 와보니까 놀랐고,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세련되어 있고 음료도 너무 맛있어서, 또 이렇게 지역 원래 있던 건물을 개발해서 새로 만드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의 중요한 기관이었던 은행은 문을 닫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했는데요.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은행은 비록 사라졌지만 이제 복고와 현대가 만나는 뉴트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원래 40년 동안 은행이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품 전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가들과 그리고 마을 생산자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 그 재생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은행을 재생을 했다라는 것에 좀 많이 흥미를 가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는 여기가 40년 동안 어떤 기억, 특별한 기억을 가지신 곳이고 그런 컨셉을 그대로 살려주기를 마을 분들이 먼저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의 컨셉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렀던 은행.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농사 정보를 나누었던 이곳에서는 다양한 농산품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진열돼 선보이고 있답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세련된 현대의 감각을 한 스푼 얹어낸 뉴트로. 우리네 소박한 삶과 마을의 역사를 버무려낸 제주만의 뉴트로 감성 공간에서 따스한 치유와 위로를 얻으며 새해의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온갖 옛날 물건들 그리고 예전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 그리고 옛 학교 은행 건물을 그대로 최대한 많이 살려서 또 만들어낸 카페들까지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옛 추억이 있는 공간들에서 아마 우리가 더 많은 위로도 받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지금의 그 뉴트로 열풍은 과거를 새롭게 보고 즐기는 문화인 만큼 올 한 해도 계속 열풍이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제주의 그 뉴트로 감성, 이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예, 추억과 함께 좀 여유를 찾고 싶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인데요. 오정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제주에서 나오고 자란 청년 작가 김산 작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 정말 작품을 보니까 나뭇잎 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하는 정말 섬세한 예술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 그런 김산 작가님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문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제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황금빛 감귤, 쪽빛 바다, 그리고 푸른 꽃자와 아마도 이런 자연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늘어나는 쓰레기와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자연. 과연 지금의 제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요? 제주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물음.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 작가는 그림으로 답을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그려 제주다움을 담아내는 작업은 그의 작가 노트를 빼곡하게 채웁니다.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를 기록하는 김산 작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아일랜드 피플 전시 잘 보고 왔습니다. 혹시 전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그 아일랜드 피플이라는 전시는 제주에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 8명이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한 전시입니다.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이번 전시를 기억하면서 마니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서로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전시 오픈날 이제 완성된 작품 공개를 네, 한 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작업을 이제 자기만의 색깔로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몰랐던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입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도 제주 출신 작가로서 제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제주에서 영감을 얻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크죠. 아무래도 제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풍경, 이 제주스러운 풍경의 익숙함, 네, 그런 곳에서 일단은 많이 영감을 받고요. 그 풍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사람들의 삶 혹은 그 이제 그 이제 그동안 쌓아온 이제 역사들까지 네, 전부 이제 그런 게 이제 작품의 영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제의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제주. 날 것 그대로의 야생 안에서 침묵으로 오늘의 제주를 응시합니다. 우리 아까 동물에 대해서 아까 하나 좀 여쭤보게 된다면 동물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되게 의미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선 관점 시선 어떤 동물은 앞을 보는 동물이 있고 옆을 네. 보는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그림 안을 보는 동물이 이런 어떤 의도가 된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그림 안을 바라보는 즉 이제 뒷모습이죠. 네, 그림 안을 바라보고 있는 동물들은 이제 변해가는 현재 자연에 대한 이제 아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추억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추억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자연 속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밖을 바라보는 동물들은 보통 이제 관람객과 눈을 응시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건들지 말라는 이제 약간의 이제 암묵적인 이제 메시지죠. 그만 좀 냈더라. 나 여기 있다. 이제. 이야기와 영감의 원천 제주. 제주에 숨겨진 이야기를 맛있게 요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오름이 작가들의 상상력을 더해 서쪽 열두 오름의 신으로 탄생했는데요. 수집가 프로젝트의 서문을 여는 오름 상상 그림전을 만나보시죠.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창작하는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에 보여지는 또 제주라고 말을 했을 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돌이나 바다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외에 다른 오름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에 숨겨진 제주에 오래 살아 숨겨왔던 이야기들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현재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창작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자 하고 그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한번 향유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오름이 자리한 땅의 특성과 설화를 품은 오름신은 아트 상품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이외에도 설화를 다룬 웹툰의 특별 전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전시 함께 구경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벽은 허물나고 있는 것. 예술에도 장벽이 있다면 그것 역시 허물어야겠죠? 모두 함께 즐기는 그림을 꿈꾸며 시작된 이번 전시. 한 집 그림 걸기 소품전입니다. 그렇죠. 76명이면은 상당히 대규모 전시인데요. 76명이 색깔로 제주도를 표현하기는 쉽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여서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76명의 어떤 그런 다양한 색채로 제주의 오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일출도 있고 이제 제주의 어떤 일상도 있고 제주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76명의 작가를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시간. 작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전시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김산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이 제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마음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좀 녹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작가님의 인터뷰를 듣고 작품을 보니까 제주의 변화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뭐 저도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제주의 옛과 지금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제주의 그 작가님 그
작업 스타일이 직접 자연 환경에 가시고 그걸 직접 보시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좀 재해석해서 이렇게 좀 만드시는 작품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렇게 제주의 그 자연 경관을 직접 가보는 거 보면서 제주를 정말 사랑하는 애정이 많이 느껴지십니다. 네, 정말 저도 그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의 정체성, 제주다움이 정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김산 작가의 작품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피플 전시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김산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총 8명의 작가로 해서 지금 제주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진짜 관심 갖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말에 오늘도 오정엽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5에서 7도, 최고기온은 8에서 12도로 흐리고 늦은 밤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5에서 6도, 최고기온 7에서 10도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지에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등반길 오르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콜록콜록콜록 감기 걸리신 분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독감 환자도 많고 감기 걸린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네, 맞아요. 요즘 이 독감 환자도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감 접종 안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독감 예방 접종 하시고 그리고 손발 이렇게 위생 신경 쓰시고 집안의 습도 조절도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겨울 무 같은 또 제철 음식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라고 춥다고 문 꽁꽁 닫아 놓으시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꼭 창문 열어서 환기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춥다고 찬바람 들어온다고 문 꽁꽁 닫아두면 이게 더 안 좋대요.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환기시켜서 공기 순환도 해주면 건강에 더 좋고요. 가습기 좋은 거 있으면 가습기 트셔도 좋겠고 나는 그런 거 없다 하시면 면은 빨래라도 일단 널어요. 그렇죠, 빨래. 집에 일단 빨래를 쫙 널면은 저희 집에도 빨래 널어 보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지 앞으로 나란히 해야 돼서 바싹 마르더라고요.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도 조절도 잘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정말 기본적인 수칙들이니까요. 이것들만 잘 지켜도 건강 지키는데 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